자,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만들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라고 하겠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냥 그렇게 긴거다 만들 필요 없어. 누가 다만 만들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치타가 다 달린다부터 만들죠. 됐습니까? 그럼 치타가 달린다는 뭐죠? 치타, 그다음 뭐? run. 오케이. 그러면 얘는 치타 is 하면 안 되는 뭐 있는 문장?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건 뭐야? do냐, does나죠? 그렇죠? 그러면 do냐, does냐, 이 속에 do가 들어갈 거냐, does가 들어갈 거냐는 누가라는 질문을 다시 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 봤죠? 그럼 이 속엔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run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does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s가 달려 있죠? 이렇게 삐져나와야지.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는 뭐다? 그렇죠. 치타 runs. 그래서 run이 아니고 runs를 해야 되는 거야. 하다시 s를 그래서 붙여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치타 대답하는 사람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달린다. It runs 해야지. It run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켜줘야 돼. Does가 들어가는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그 치타가 달린다는 뭐였는데? Cheetah runs였는데 이제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치타가 달리니 첫 단계. 치타가 달리니는 뭐가 되고? 치타가 달리니? 그렇지. 뭐라고? 더저 치타 런이야. 더저 치타 런즈야.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 더즈가 이렇게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이 S는 런이 가지고 있는 S가 아니고 더즈가 가지고 있던 S가 밖으로 삐져나간 거야. 그럼 묻는 말 만들 때이 더즈가 없어지고 대신 1위로 자리를 옮기죠. 그러면 여기에 런이 남아있어요? 런즈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S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더즈가 S를 가지고 갔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치타가 달리니, 덜 치타가 달린다는 치타 런즈였는데 치타가 달리니 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Does a cheetah runs가 아니고 Does a cheetah run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문장 완성 뭐라고요? Runs fast? 오케이. 자, 그게 되게 사소하죠. 에이, S 붙이나 마나 뭐. 근데 서희가 나중에 중학생 곧 되면 이제 서희 5학년이고 내후년 되면 중학생이야. 그렇잖아. 그럼 거기에 S를 붙였냐 안 붙였냐 가지고 선생님이 맞냐 틀렸냐 하고 너의 점수가 달라지는 거야. Does a cheetah runs 하면 선생님이 당연히 틀렸다고 그러고 아잘 됐다 이거 점수 깎아야지 막 이랬다니까. 아씨 S 써가지고 틀렸어. S 안 써서 틀렸어. 그런다니까 중학교 때 영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있는 뭔가가 너무 길고 귀찮아서 뭐로 바꿉니다. 뭐를 뭐로 바꿉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에 it이 들어가 있었죠. 치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전에 누가 다를만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어왔어. 치타가 달린다가 뭐였어? 치타 런즈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다? 이 문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it이 치타고. 이거 아까 묻는 말 만들 때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만들기 전에 내가 뭐부터 만들어 보라 했어? 치타가 달린다를부터 만들어 보라 그랬지. 그게 여기 있네. 치타 runs.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하려니까 더즈가 앞으로 나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때리나요? 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어요? 그 누가 뭐 한다? 누가다부터 만들라 그러죠. 묻는 말 만들지 말고 아직은 연습이 덜돼 있으니까. 그럼 그가 친다부터 만들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친다가 누가다고요?
이거는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 만약에 하다시가 들어간다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가 친다는 뭐예요? 일단 치다 때리다는 하다시가 있나요? 없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쳐 준것 같은데요.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게 뜻이 뭐예요?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죠. 하다시죠. 그럼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 표현을 할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지, 문장은.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근데 비동사 없네.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거, 이 속에 두가 들어가냐, 더즈가 들어가냐는 누가 이 행동을 하는지 보면 되지. 그럼 이 속에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당연히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니까 히시 아니고 뭐가 되겠다. 이게 그가 친다가 돼서 누가 다를 만들어서 누가 다. 여기 히 is hit 이러면 안 된다고. 히 히트. 누가 he가 뭐 한다? hit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가 친다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가 친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친다가 he hit였으면 그가 친이는 뭐겠어요? does he hit?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는 부분, does he hit? How does he hit the ball? 하면 되겠죠.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있는 뭔가를 안 만지려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뭐를 뭐로 바꿉니까? Okay, the ball이죠. 자, 뭐를 뭐로 바꾸는지 아직 생각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어떤 것 또는 어떤 것들 또는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명 이것들을 he나 she나 it이나 they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부 다 이름씨야. 이거 이름씨죠. 그 공,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죠. 그러니까 the ball, 대답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엔 the ball이 있어야 돼. 근데 the ball 귀찮아서 안 쓰고 그 the ball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잘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 줘. He 그다음 뭐? Hit? 아 여기에 Hit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안 보이는데 왜안 봐요? 자,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에서 영어 문장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뭐를 항상 붙여놓는다?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니까? 그래서 누가 he가 뭐 한다? hit 한다. 그럼 남아있는 거 무엇을 친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치는지 그 다음 모으면 되겠네. 그 다음 자리에. he hits it. 그가 그것을 친다. 그 다음에 어떻게? with a bat. 방망이를 사용해서. 뭐라고요? 히 히치 잇 위드 어 배트. 오케이. 그래서 잇은 뭐 대신 왔고 더볼 대신 왔고 위드 어 배트의 뜻이 뭐니까 방망이를 사용해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방망이로라는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방망이로? 어떻게 방망이로?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뭐라고요? Okay, 이거 how에 대한 내용은 how가 됐고, 여기에 is he 하면 안 되는데, 여기 does가 숨어있는데, 네가 왜 나와? 이런데. 그래서 does he hit 해서 다시 누가 다 he hit는 누가 다였는데 누가 니 하려니까 내가 나갈게 does 앞에 나왔어. How does he hit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자, 소희야 오늘 네 문제밖에 못했어. 그리고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알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들 익히세요. 열 문장씩 해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